자, 우리 29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일 기준으로는 5단면 2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상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연수 P와 실수 Q에 대해서 함수 FX가 지금 사인 함수에 P배를 하고 Q를 빼서 그리고 다시 절대값을 취했어요. 좀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FA가 Q였으면 좋겠는데, A는 지금 양수다라고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FA 양수에 대해서 Q가 같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A의 상황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정보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세 개의 항 A1, A4, A7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함수 FX의 최대값이 15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뭐 조건들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확정적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죠? 순서상을 찾아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교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 일단은 Q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게 좋기 때문에 양수일 때랑 0일 때 정도는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일 때는 비교적 확정적이니까 0일 때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Q가 만약에 0이라면 요 식에 Q를 0이라고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P의 sin X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친구는 사실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서 바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P sin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sin 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P배를 하면 여기가 P, 여기가 마이너스 P지. 왜냐하면 오늘 P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P, 여기가 마이너스 P야. 그런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가 약간 이렇게 봉긋봉긋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주기는 정확하게 파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했던 조건은 뭐였냐면, 이제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FA도 이거랑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A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FA랑 Q가 같아지는 찰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Q가 0이지. 그러면 Y는 0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지. 그죠? 근데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 A가 될 수 있는 건 파이, 2파이, 3파이, 뭐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순서대로 지금 A1부터 세팅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A1이고 요 친구가 A4예요. 그러면 A7은 뭐가 되겠어? 7파이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중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 세 개가 등차수열이기만 하면 되는데 3파이, 3파이니까 등차수열 조건에 만족을 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 상황에서 최대값은 15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쵸, 최대값은 P잖아. 그 P는 15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일단 찾았어요. 그죠? P가 15일 때 Q가 0이 되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순서상을 다 찾아보자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Q가 0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쉬웠잖아요. Q가 양수일 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Q가 양수인 상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Q가 양수가 되면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게 FA가 Q랑 같다 이랬으니까 FA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P 곱하기 사인 A가 빼기 Q를 했을 때 절대값을 취하고 그것이 Q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주셨죠? 그럼 절대값의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뭐 플러스 Q가 되거나 마이너스 Q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Q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Q가 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Q가 날아가니까요. 사인 A가 사실 0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거나 또는 여기서 0이 되려면 이게 넘어가면 2Q니까 sin A는 A죠. 넘어가면 2Q니까 P분의 2Q면 되는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A는 0이 되거나 아니면 P분의 2Q가 될 때를 얘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여기 해랑 여기 해를 다 통합한 게 우리 지금 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뭐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 자체는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사인 버전의 그래프는 양수 버전에서 계속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Y가 0인 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Y는 0까지는 표시를 할까?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양수라 했으니까 일단 이런 데는 무조건 해야, 여기도 해야, 여기도 해야, 여기도 해야, 여기도 해야, 이런 건 다 해가 되고 있어.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다 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친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머지 해가 추가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나고, 나머지 해가 추가가 됐을 때 그 세 개가 우리가 지금 원했던 또 하나의 조건이 A1, A4, A7이
등차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등차가 되는 그 상황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다 라고 봐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좋죠. 자,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는 Q가 지금 양수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P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최소 양수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섹션은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수니까 근데 아예 또 높은 거는 또 나중 문제니까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딱 정확하게 1일 때부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친구가 1일 될 때를 보겠다는 거야. P분의 EQ가 완전히 1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갔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의 추가된 애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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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될 수 있겠지. 맞아.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내가 원하는 세 개가 등차가 가능한가 볼 건데 첫 번째 애가 여기입니다. 이게 A1이죠. 1, 2, 3, 4번째거든. 5, 6, 7번째야. 자, 어때요? 등차 수를 봤죠? 여기서 파이 추가됐고 여기서 파이 추가됐으니까 그 네 조건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면 이 P분의 EQ가 1이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EQ가 결국에 P가 되면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면 되지 이 FX의 그때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FX 어떻게 되었냐면 P에 sin X 빼기 Q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P 자리에 이제 EQ라고 써볼게요 지금은 그러하니까 그럼 sin X가 마이너스 EQ에서 EQ 사일 거고요 거기 빼기 Q를 해줄 거고 거기에 절대값을 취하면 얘는 3Q가 되고 얘는 Q가 되면서 최대는 3Q가 되죠. 그 최대값이 15라고 했습니다. 그럼 Q는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Q가 5가 되면 P는 10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순서상을 하나 더 찾았어요. P가 10이 되고 Q가 5가 되는 순서상을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그게 언제였어? P분의 EQ가 1이 될 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번에 보고 싶은 것은 초록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내 파란색 그래프의 위치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분의 EQ가 1보다 작아. 그래서 0에서 1 사이 어차피 양수이긴 한다 했으니까 그럼 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어? P분의 EQ는 이런 데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러면 내 새로운 교점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이거 지워야겠다, 그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내 A1은 그때 여기지. 맞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여기가 A2야, A4야. 다음에 5, 6, 맞아? 4, 5, 6, 7. 7은 여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등차 수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할 일이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지금 P분의 EQ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아예 해가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P분의 EQ가 딱 1일 때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크면 가능한가? 그것만 보시면 되죠. 근데 1보다 크면 완전 무조건 가능하죠. 왜? 얘는 해가 없어. 그럼 초록색만 보면 되거든. 근데 초록색은 이미 등차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 여기가 A1, 2, 3, 4, 여기가 A4, 5, 6, 7, 여기가 A4. 되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아 P분의 EQ가 아예 1보다 크면 그때는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추가로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조건만 완성을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분의 EQ가 1보다 크면 돼. 맞지? 그때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우리 FX가 어떻게 생겼다고? 절대값에 P의 sin X 빼기 Q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 최대값의 상태가 어떤지를 되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EQ가 양변에 P 해도 뭐 똑같으니까 그죠? EQ가 그죠? P보다는 큰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아니면 Q를 받쳐주는 것도 괜찮아요. Q는 2분의 P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P 마이너스 P에서 P 사이인데 예를 들면 뭐 한 3분의 P 정도라고 칠게요. 아, 그거보다 크다 했지. 그러면 뭐 0.7P 0.7P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얘가 0.5P보단 크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최대는 그러면 여기에 일단 Q를 빼주고 여기에 Q를 빼줄 건데 이거는 어쨌든 0. 얼마면 얘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절대값 취하면 여기에 절대값 취한 게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P 플러스 Q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오늘 15라고 얘기했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되는 애가 순서상 몇 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좀 비교하기 좋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P가 작은 거죠. EQ보다. 그래서 P를 찾고 Q를 찾아서
저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가 만약에 1이면 Q가 14면 돼요. 완전 맞죠? P가 만약에 2라면 13이면 되고 완전 맞을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7이면 8인데 그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전되는 상황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8일 때 7이야. 이것도 가능해. 9면 되겠냐? 9면 여기가 6이죠. 그러면 12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5가 되면서 불가하죠. 같아지니까. 그래서 아 9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는 순서상은 1부터 9까지니까 9개가 추가가 되겠네요. 자,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2개를 찾았고요. 추가로 9개를 찾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질문의 정답은 11개가 우리 질문의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래프의 교점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 교점의 위치를 가지고 등차 수열을 정리해 주시면 정답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